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현대 투싼 부분 변경 모델이 새로 나왔습니다. 요거 4세대의 부분 변경 모델이죠. 투싼은 2004년도에 처음 나왔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나왔는데 2020년 9월에 4세대 나왔고요. 대략 3년 만에 부분 변경된 겁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투싼이 상품성이 아주 괜찮은 차이긴 했지만 몇 가지가 조금 불만은 있었어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왜 없냐, 1.6L 터보에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이런 거 자동 변속기로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방향지시등 뒤에가 이제 범퍼 밑에 달려 있어서 방향지시등 좀 위로 올려줘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는 반영이 되고 어떤 거는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된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일단 생겼는데 변속기 변화는 없고요. 그리고 방향지시등 밑에 내려가 있는 것도 그냥 밑에 있더라고요. 그냥 범퍼 디자인만 바꾸고 뒤에 바꾸질 않았더라고. 그러면서 가격이 꽤 올랐어. 딱히 가격 인상을 할 만한 요인이, 예전에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분리돼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큰 게 들어갔다는 거, 요 정도가 가격 인상 요인이고 나머지는 딱히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 거의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가장 저렴한 투싼이 3,770 몇만 원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은 스포티지가 그러지 않아도 경쟁력이 좋았는데 스포티지에 좀 몰아주는 거 아니냐. 스포티지는 원래 12.3인치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가격도 3,500만 원대거든요. 그리고 라인업도 투싼보다도 더 다채로워. LPG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너무 스포티지에 몰아주는 게 아니냐. 스포티지랑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거 기준으로 2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스포티지도 조만간 부분 변경하면 가격을 또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베이스 모델 기준으로 200만 원 넘게 스포티지가 더 가격이 괜찮네요. 미디어 오토. 자, 디자인의 변화를 보면은요, 전형적인 부분 변경 모델이에요. 바뀐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죠? 이게 기본 모델이고요. 저쪽에 이제 N라인 두 가지 얼굴이 있죠. 그냥 얼굴 보시면은요, 예전에도 투싼이 그냥 모델이 있고 N라인 모델이 있었거든요. N라인 모델이 조금 더 이렇게 직선적인 느낌이 조금 더 있었는데, 그 N라인의 느낌에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가 아닐까. 기존 투싼보다 일단 직선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강해 보이는 얼굴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간주행등이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여기 있는데, 주간주행등이 예전에는 여기 한 덩어리가 더 있었는데 한 덩어리가 없어졌어. 주간주행등이 네 덩어리로 되면서 딱딱딱딱 각이진 형태로 되면서 앞부분이 좀 직선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고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거를 좀 강화하면서 SUV적인 느낌을 조금 더 내세웠습니다. 라데터 그릴을 포함한 범퍼, 램프 뭐 요 정도만 변화가 된 거고요. 여기 본닛이나 펜더는 그대로 썼고요. 휠 바뀌고 뒷 범퍼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무광 컬러가 적용이 된 건데, 무광 컬러는 20만 원짜리 옵션이고요. 그리고 휠은 새로운 디자인의 휠로 적용이 됐고요. 요런 가니시라든가 뭐 요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스테인레스 가니시라든가 요거 디에로라 요런 것들 다 똑같고요. 테일램프 똑같고 범퍼만 바꿨습니다. 방향지시등이 요거예요. 그리고 후진등 요거고 빨간색 등만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좀 이렇게 좀 넣어줬으면 했는데 안 들어갔네요. 좀 위로 좀 넣어주지. 예, 이거는 후방 카메라, 요거는 블랙박스의 카메라인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투박하게 달렸었나 이게? 네, 하여튼 플라스틱 류 위주로 바꾼 전형적인 부분 변경입니다. 최고 혜택을 듬뿍 챙겨주면서 빠르게 인터넷 개통해주는 인터넷 민족 정말 좋아. 지인 추천 가입이니 삼촌의 여친의 사돈의 팔촌의 옆집 윗집 어디든 소개받고 가입하면 혜택 떠주는 인터넷 민족 정말 좋아. 현금 혜택은 설치 당일 바로 입금해주고 상품권은 다음날 휴대폰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확확 보내주는 인터넷 민족 정말 좋아. 1800-6475 1800-6475 365일 연중 무휴.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바로 개통해주는 인터넷 민족 정말 좋아. 대한민국 인터넷 가입은 인터넷 민족. 인터넷 민족. 자, 실내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긴 했죠. 대시보드는 완전히 새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운전대도 완전히 새롭게 됐고 센터 콘솔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거의 실내 디자인은 완전히 다시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는 기존 거를 거의 그대로 썼네요. 스킨들만 약간씩 바꾼 것 같고요. 시트는 거의 그대로 썼습니다. 기존 투싼의 실내는 이렇게 따로 돼 있고 이렇게 따로 돼 있고 하면서 여기에 10.25인치 계기판과 10.25인치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를 12.3인치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하나 연결하면서 여기 지문인식 기능 넣고 뭐 상당히 잘 바꿨는데 이거 뭐 자매 모델인 스포티지는 원래부터 이게 12.3인치 12.3인치 커브드라서 조금 뒤늦게 요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듯한 그런 느낌은 들고요. 여기에 변속기 버튼이 있고 뭐 컵홀더 있고 막 여기가 조금 오밀조밀하고 그랬는데 변속 레버가 이제 여기로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조금 쾌적해졌죠. 휴대폰 충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컵홀더 있고 버튼의 배열을 꽤 잘했네요. 여기 내비게이션이랑 오디오류는 여기 맨 위에 파워트레인에 관련된 것들이죠. 요거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오토홀드 그 다음에 오토 스톱앤고 장치 끄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여기다 한 군데 모아놓고 여기는 또 수납공간으로 시원하게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도 수납공간 여기도 또 수납공간 생기고요. 기존 투싼에 비해서 수납공간이 상당히 좀 쾌적해졌다. 그리고 기존 투싼에는 에어컨 송풍구 여기에 뭐 무풍 기능이라 그래서 여기 뭐 뿡뿡뿡뿡뿡 뚫려가지고서는 바람이 이렇게 슬슬슬슬 나오게 되는 거를 막 자랑을 했었는데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건 삭제됐어요. 디리링 디리링. 운전대도 깔끔하고 예, 모르스보로 H를 뜻하는 따따따따 요걸로 간결하게 들어가고요. 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운전대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뒤에 제가 가족들을 모시면은 조금 제가 좀 타이트하게 앉죠. 예, 요 정도로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요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볼게요.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투싼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건 다 아시죠? 유럽에는 좀 짧은 걸로 수출되고 있고요. 미국이랑 우리나라 같은 큰 차를 좋아하는 데는 롱힐 베이스 큰 투싼으로 나오고 있어서 뒷좌석이 거의 주먹이 막 세 개 들어가고 상당히 넓죠. 뒷좌석에 가족을 태워도 그랜저보다도 더 쾌적하게. 그랜저는 일단 이 등받이 각도 조절 안 되잖아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주 편안하게 릴렉스 할 수 있고 팔걸이도 예, 이렇게 딱 하면은 완전 편하죠. 완전 상당히 편하고 예, 에어컨 송풍구라든가 USB-C 타입 두 개 있고요. 원래 상품성이 좋았던 투싼인데 조금씩 더 좋아지긴 했어요. 뭐 빌트인 캠 2 들어가고 뭐 디지털 키 2 뭐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화면이라든지 이것도 OTA 업그레이드 같은 거 되는 최신 시스템으로 다 업그레이드 됐고 최신형 뭐 CNC 뭐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조만간 여기서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런 것들도 뭐 OTA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겠죠. 그래도 가격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에는 올랐다는 거는 조금 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만 올렸으면은 그냥 이렇게 박수 쳐주면서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아 150만원에서 200만원 올렸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오늘 가격표가 없어요. 오늘 가격표가 없어가지고 제가 세부적으로 어떤 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이렇게 세부 사양까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좀 그렇긴 한데 네,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외부에다가 보여줄 만큼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셋업 된 것 같지가 않네요. 그냥 150만원에서 200만원 그냥 올랐다라는 얘기만 해주네요. 미디어 오토. 자, 그리고 이 짐 공간도 뭐 상당히 넓고 활용도는 거의 최고 수준이죠. 거의 뭐 산타페나 소렌토에 못지않은 활용도를 보여줍니다. 공간 설계나 이런 것들 상당히 잘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 레버를 딱 당기면은 요것도 요거 당기면은 쭉 되면서 차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이게 투싼의 기본 모델이에요. 투싼 기본 모델. 그리고 저기에는 이제 투싼 N9이 있는데 N9은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자, N9의 디자인은 라디에이터 그릴부터가 조금 다르죠. 이 주간주행등 형상은 딱딱 각진 형태 똑같은데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더 촘촘하고 스포티한 느낌으로 디자인됐고 이런 디테일들 소나타 부분 변경 모델에서 봤었던 그런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 하면서 기본 모델보다도 좀 달리는 차 느낌이 조금 더 나긴 해요. 그리고 이 주간 주행등 사이에 N9 이 라벨을 딱 붙여놨는데 여기는 자리는 상당히 좋네요. 하여튼 N9도 그냥 범퍼 요 앞부분만 다른 거지 본닛이나 뭐 팬더나 이런 거는 그대로 썼고 휠도 새로 디자인된 휠이겠죠? 예, 네, 실내가 N9답게 검발 조합, 검은색이랑 빨간색 요 스티치 파이핑 뭐 요런 것들로 스포티하게 이렇게 마감됐네요. 그리고 스웨이드 재질의 시트도 느낌 괜찮고요. 하여튼 뭐 시트도 뭐 스킨 정도만 바꾼 것 같긴 한데 대시보드랑 여기 센터 콘솔까지 디자인은 완전히 새로 왔기 때문에 실내 느낌은 기존 투싼이랑 완전히 차별화되게 디자인을 했다. 뭐 기존 투싼에서도 제가 칭찬을 많이 했었던 게 이렇게 시트를 접을 때 등받이
위에만 접히는 게 아니라 바닥판이 조금 내려가면서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이렇게 접히는 겁니다. 차박 자주 하시는 분들은 요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죠? 여기 앉았을 때 이 천정 높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바닥이 조금 더 낮게 접힌다는 거는 그만큼 이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잘한 건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가지고 굳이 한 번 더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투싼 N9의 뒷부분. 앞부분은 그냥 투싼이랑 차별점이 그렇게 막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데 뒷부분은 완전 뚜렷하네요. 차별점이. 일단 뒤에 램프 구성부터가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막 이런 것들. 디퓨저가 거의 스포츠카 수준으로 울룩불룩하게 이렇게 디퓨저가 있어가지고 SUV인데 되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스포티합니다. 이 루프 스포일러도 어우씨. 네, 완전 스포츠카예요. 네, 투싼 N9 뒷모습은 아주 스포티하다. 앞모습은 좀 그렇게 그랬는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네. 자, 이거 카다로그는 있어요. 카다로그가 있는데 몇 가지 컬러가 추가된 것 같아요. 외장 컬러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외장 컬러가 조금 늘어난 것 같고 실내 컬러는 그냥 기존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요거 보시면은 예, 기본 모델은 이렇게 여기만 12.3인치 들어가고 여기는 형광 계기판 요게 들어가면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V자로 꺾인 디스플레이가 요 기본 모델에는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 파워트레인은 1.6L 터보, 2L 디젤 요거 스펙도 똑같은데 1.6L 터보 하이브리드가 엔진은 똑같은데 모터 출력이 조금 늘었네요. 예전에는 42.2kW 모터였는데 47.7kW로 조금 모터가 세졌습니다. 이러면서 가격이 조금 올랐나? 하이브리드만 가격 올라야 되는데 하여튼 부분 변경된 투싼 신차 발표회에서 리뷰는 해드렸는데 일단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는 가격표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네, 뭐 더 좋아졌으니까 네. 더 좋아졌으니까 가격 비싸졌겠죠. 일단은 가격이 150만원, 200만원 정도 올랐다라고 전해드리면서 투싼 부분 변경 모델 신차 발표 현장에서 여기까지만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